카트라이더 새로운 시나리오. 요즘 내가 이거 시나리오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쩌다가 그게 됐죠? 마이크가 왜 꺼졌지? 뭐야? 이게 왜 방송 화면이 왜 이쪽으로 갔죠? 아, 패치야? 아이구야. 와, 왜 크기가 이거 프릭샷 크기가 왜 이러죠? 잠깐만요. 미니 모드. 네, 일단은 뭐 지금 여기 갑자기 이게 창 크기가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오씨 내가 놀랐네. 복구 못 시키는 줄 알았어. 자, 잠깐만요. 켜도록 할게요. 속도로 끝장을 판매자 1대1 대전 업데이트. 기한 만료된 거 됐고. 봤고요. 보상함 받기. 됐고. 갑자기 나그 스톤블레이드 이거 카트바디 빗자루처럼 생긴 거 그게 그 뜨긴 한데 시나리오 부메이달 소동 클리어 쥐라기 라이더 클리어 어디를 해볼까 이번엔. 어디 거 한번 해볼까. 제작자 브로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신기해 보여. 상점으로 고고! 자, 모스와의 대결을 승리하세요. 왜 솔리드로 달리라고 할까요? 아, 이거는 풀드리프트 해줘야 돼요. 이게 게이지가 자동으로 안 차, 이 솔리드 카트의 특성상. 이렇게 가져야 돼. 빌드가 달라요, 이 카트에 따라서. 됐어.
마지막에는 필요 없으니까 드리프트 하지 말고 부스터. 과제 성공. 다음 새로운 부품. 1등 부품을 사러 온 거야? 경주가 하고 싶은 거야? 헐! 빌리지 부뮤터너 완주? 제한시간이 있네요? 코튼이야? 아, 부뮤터너 한 바퀴죠. 아, 부스터 쓸걸. 자, 이제 U자에선 이렇게 하고. 왜 뚝뚝 끊기는 감이 있지? 자, 그리고 여기는 점프! 좀 뚝뚝 끊겨서 좀 다시 할게요. 어? 왜 감스트님보다 나아요? 제가? 좀 뭔가 뚝뚝 끊긴 감이 있으면 프로그램 좀 뭐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잘 못해요? 잠깐만요. 좀 뚝뚝 끊기는 감이 있어서 좀 바꿀게요. 메뉴? 아니 근데 그분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 축구 콘텐츠 전용이잖아. 아, 그냥 무작정 빡쳐요? 잠깐만, 뭐 좀 하나 뺄게요. 에이시 밀란. 아. 아, 이거 키보드 뭐 보안 걸려 있네. 자, 어쨌든 좀 툴을 좀 몇 개를 좀 종료를 할게요. 앱을 좀 몇 개를 종료를 하고. 언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요즘 잘 안 쓰는 이거 코튼 그 모델로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데? 또 뚝뚝뚝 끊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 터널이라는 트랙이지만 터널은 여기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최단거리로만. 그리고 여기는 부스트 안 쓰고. 그리고 여기를 U자 드리프트. 실수했다. 아이, 이런. 점프! 예, 여기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여기를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제 끝났어. 그냥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저기를 못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저기 드리프트를 하면서 점프해야 되거든요. 저기는 그게 어려워서. 오, 부스터 시간 지속 효과. 이번 단계에서는 멀티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플레이하게 되면 도성과 제가 완료되지 않아요. 멀티플레이 채널을 이동하세요. 오, 50km를 주행하래요. 멀티플레이에서. 오, 이거 멀티플레이 스피드전. 방 만들기. 비밀로 해도 되겠지? AI로? AI로 트랙을 클래식 랜덤. 내가 아는 맵들로만. 헐, 왜 앞에 꼬불꼬불 다운이 걸리니? 이런 차 처음 보죠? 아, 무한부스터구나? 오케이. 헐, 들어가야 되는데. 무한부스터니까 그냥 가겠다만. 빨리 가. 여기가 좀 어려워. 아, 1등은 못했어. 옛날에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트랙이었거든요. 이 꼬불꼬불 나온 일이 클래식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였어요. 물론 노르테이 익스프레스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 주행거리가 잠깐만. 퀘스트 진행 상태. 아예 주행거리 이런 거안 나오네. 50km 주행이거든요. 사막 피라미드 탐험. 마지막 그 점프할 때 거기가 밀렸네. 저는 카트라이더를 청소 빗자루 다이냐 청소 빗자루 같은 거 카트를 바꿀까? 한뭐몇판 하다 보면 50km 달리겠죠? 오, 서선다운 일? 이거, 한 판에 이거 주행거리 큰 건데? 그리고 여기서, 부스터! 피하고 부스터. 타고 그리고 여기서 와 이거 빨리 못 맞추겠어.
다들 똑같이 가. 잘 모으고 나무 피하고 부스터 끝. 내가 이런 건 1등 할 수 있지. 제일 어려운 거죠. 겁나 어려운 틀에 1등을 했어요. 하하. 사실 좋은 기록은 아닌데. 하, 역시 배치 보너스. 한 이거 50km 완주? 이씨 빙글빙글 사장이야? 왜 어려운 것만 걸려 자꾸. 꼴찌였어. 에이 꼴찌했다. 이게 무한부스터는 사실 초반부터 앞서가야지 사실 유일하긴 해요. 물론 실수를 하면 안되긴 하지만 이거 AI하고 무한부스터에도 50km 채우는 걸로 하겠지. 뭐 아니라면 젠장인거지. 자 가볼게요. 쉬, 왜 자꾸 어려운 것만 걸려? 갈라진 빙산이야?
오, 예. 앞질렀어, 크게. 크게 앞질렀다. 한번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뭐야. 왜 거기서 떨어져? 씨, 다 들어가서. 졸린 배지는 뭐야? 오늘의 미션 성공. 오씨, 해골 손가락이야? 부스터지름께 성공했어. 아이, 너무 일찍 들어왔다. 얘는 압도적으로 1등이죠. 이게 쩌지름 게 좀 잘 안 보여. 너무 압도적으로 1등하긴 했다.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렸어. 설마
설마 설마 원리 타이어인가요? 원리 타이어인가? 오예. 원리 타이어를 성공해버렸어. 와, 이게 되는구나. 첫 바퀴 초반에 얘 그 부스터를 써버린 게 아주 주요를 했네요. 오래된 송수관? 이거 어려운데? 아이씨. 와, 마지막에 부스터 써서 이겼다. 와, 겨우 이겼다, 진짜. 이런 게 1등이죠. 전부 다 들어오긴 했는데. 오, 도전과제 성공. 시나리오 바로 가기. 이렇게 챙겨주네요. 체크포인트들을 제한시간에 통과하기. 이거 버섯 동굴 좀 어려웠거든요? 장애물이 좀 많아요, 여기는. 아, 왜 또 코튼 시리즈야. 여기서는 무리하게 뭐 드리프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긴 장애물 조심하셔야 되고요. 야!
자, 여기서 이제 부딪히지만 마세요. 끝. 그립잭만으로도 이기 끝낼 수 있긴 한데. 오, 거대한 에너지 생산기? 나 이 트랙 모르는데? 나 이 트랙 몰라. 오, 위험했어요? 헐! 뭐야, 이거? 지름길 있나 보네. 헐. 뭐야? 이제 뭐 알았으니까. 갈게요. 만족 못했어. 어. 다시. 내가 어떤 트랙인지를 내가 몰라가지고. 1분 40초? 아, 저 지름길 무리하게 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가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그립잭만 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무리하게 가지 말자.
모자라. 아, 아이템. 아, 이 기본으로밖에 못하네. 그건 여기 어려운데. 마지막이 힘드네. 실종? 팩토리 브로디 심술. 이기기? 얘를 이겨내는 거야? 먼저 출발하기만 해봐라. 다행이군. 아이씨, 저놈 뭐야. 맞아, 저거 27초에 터져요. 이어서 저 자식 뭐야. 아싸, 이겼다. 와, 이겼다. 저건 진짜 장애물이 변수예요? 제한 시간 안에 의문의 목소리를 따라잡으세요. 20m 이상 멀어지지 마세요. 쟤 또 먼저 출발한다?
저기 어떻게 가야 돼? 왼쪽 코스로 가면 안 되는구나. 처음 해보는 트랙인데 어쩌라고. 제가 넘어졌다. 방송할 수 있는 곳. 팩토리 모험을 시작. 어우, 이거 쉬운 거야. 힘들게 이겼네요. 아주 너희는 누구냐? 또 얘를 이겨야 돼? 두 개의 광.. 두 개의 공장? 이것도 어려운 건데? 나 이거 해본 적 없는데?
너무 멀어지면 못 따라가 저거. 아, 세이버였어? 모델이? 세이버 좋은데? 해프닝! 자포? 자폭을 종료합니다. 응징? 비밀의 연구소?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2분 53초?
밖에 모르겠어. 아, 부스터전이구나, 이렇게.